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exemplifies the difference between behavioral and traditional finance? Traditional finance: A.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ehavioral aspects of investing, which if considered would lead to better portfolio construction. B. Assumes investors make rational decisions, whereas behavioral finance attempts to explain why investors act the way they do. C. Views portfolio construction from an historical perspective, whereas behavioral finance incorporates modern up-to-date techniques in the portfolio construction process. 자, 오늘의 CFA 레벨 3 문제 한번 볼게요. 자, best exemplifying 어떤 example 찾아라. 자, behavioral finance는 traditional finance. 자, 행동 경제학이랑 전통 경제학이 되네요. 저게 finance에 대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traditional finance는요. 자, 기본적으로 이 behavioral finance는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 한다 이거예요. 이상한 주식에다가 투자도 하고 막 비트코인 같은 거에도 투자하고 뭐 사람이 어떤 실수를 반복하더라. 왜 그러냐? 어떤 감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트래디셔널 이런 전통적인 이코노믹스와 이런 파이낸스는 뭘 말을 하느냐? 자, 아담 스미스가 말했다시피요. 어떤 푸주권의 지기 그 고기를 써는 그 주인이 다른 사람 지금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모든 경제 활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다 똑똑해서 똑똑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랬을 때 A번 한번 볼게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는요. 모두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뭐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죠? 감정적인 게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것은 behavioral aspect, 자,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고려를 안 한대요. 고려하죠, 당연히. 이 고려한다라는 건 일단 사람들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A번 틀렸고요. B번 볼게요. 이 전통적인 이런 파이낸스는요, 뭐라고 가정하냐면 인베스터가요, 레셔널하게 디시전을 해요. 똑똑하대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비헤이버럴 파이낸스는요, 어떠냐?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왜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B번 맞죠? 자, 10번 볼게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는요, 어떻게 보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역사적인 전망으로 보는데 반면에 비헤이버럴 파이낸스는요, 최근 기법을 사용한대요. 이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저기 트래디셔널과 그다음에 비헤이버럴은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가 정말 레셔널하게 판단하느냐 아니면 감정에 치우쳐서 하느냐에 대한 말이지 이런 최신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말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